하나의 해설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일 중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일을 갖다 빼놓을 수 없다. 맞습니다. 불교의 시작은 뭡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교의 시작. 부처님 탄생일? 그건 아닙니다. 부처님 탄생일이 불교의 시작이 아닙니다. 부처님 깨달음 있잖아. 성도의 성도. 성도일입니다. 부처님 성도하고 나서 부처가 시작됐어. 아시겠지? 우리는 생각할 때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부터보다도 부처님 성도일을 크게 우리는 있잖아요. 크게 행사를 해야 돼. 성도일 난다. 그거 보면 난다. 화엄경에 보면 세조 명품 제일 처음에 시성 정각 해놨어.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다. 비로소. 아라냐 법보리 도량에서 시성 정각 해놨어. 시성 정각. 비로소 정각을 이룰 때부터 깨달음을 이룰 때부터 불교가 시작됐습니다. 아시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됩니다. 자, 어떤 방법이든 인생과 온갖 존재에 대한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깨달음이라는 밝은 안목이 없다면 불교를 배우고 공부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깨달음의 안목을 갖추고 나면은 세상이 온통 꽃과 검은 보화로 꾸며져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보인다. 깨달음은 우리가 좀 깨닫고 나면 우리가 세상에 있잖아요. 전부 다 여기가 화장, 나무 화장 세계에서 그 우리 그 저, 그 뭡니까? 화엄경 그 좀 이렇게 약창계도 나오잖아요. 그죠? 전부 다 있잖아요.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신통과 변화와 몸을 나타내는 등등의 이런 모두가 깨달음의 안목에 의한 긍정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깨달음의 안목은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다. 무슨 불교는 뭐 깨달음이지. 깨달음의 종교를 가잖아요. 자, 무엇보다도 많은 대중들이 모인 도량, 보살들이 모인 도량, 정문들이 모인 도량, 벽지불들이 모인 도량, 전륜왕, 자근왕 찰제리와 바라문과 장자와 거사들이 모인 도량이나 내지 천신들과 용과 팔부 신중과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이들이 모인 도량에 법을 설하여 중생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일이다. 맞잖아요. 그치? 부처님은 6년간의 고행과 49년간의 설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화했다. 6년간의 고행 있잖아요. 우리가 뭐 책에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29에 출가해가지고 6년간 고행해가지고 35세 나벌 8일 12월 8일 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성도를 했다 하는데 스님들 법문하실 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처님이 29에 출가한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있잖아. 19에 출가를 해가지고 12년간 있잖아요. 수행을 해가지고 12년간 수행했답니다. 그래가지고 31세 때 나벌 8일 날 성도를 했다 합니다. 그럼 31세 때 그거 성도를 하니까 있잖아요. 돌아가신 그 몇 세 때 돌아가셨습니까? 부처님이 연세 있잖아. 세납 80세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80 빼기 31 하면 딱 49년이 나와. 지금은 뭐 책에 보면 45년간 설법했다, 49년간 설법했다 사고 산대. 옛날에 막 저하고 막 출가한 우리 동원하고 많이 좀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했는데. 그거 맞아요. 49년 설법이라고 막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스님, 무비스님은 화엄경 스님들 대상으로 해서 법문하실 때 그 이야기 했대요. 뭐, 지금 책에는 뭐 45년간 뭐 35세 전에 뭐 성도했다 가는데 19세에 출가해가서 31세, 12년간 수행해가서 31세에 있잖아. 성도를 해가지고 80에 가셔가지고 49년간 설법한 게 맞다는 식으로 우리 옛날 뭐 중들은 알아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스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뭐 좀 알아놓으면 괜찮다, 그제? 어쨌든 간에 뭐, 포교사들은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뭐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자, 위에서 열간 각가지 도량들이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가르침을 펴고 깨우침을 갖다 전하였던 것이 법석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기가 성도하고 나서 있잖아. 뭐 49년간 있잖아요. 뭐 계속 전법하러 다니셨잖아요. 부처님의 일생에서 만약 설법하신 일을 뺀다면 아무것도 없다. 그렇잖아요. 이 설법이 불교가 사는 나나 길이 설법밖에 없어. 법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팔만 대장경이라는 위대한 가르침도 수많은 제자들도 모두 설법을 통하여 성취한 업적이다.
부처님을 따라 배우기를 원한 사람들은 반드시 배운 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거 줄 거야 됩니다. 부처님을 따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 불자들은 반드시 배운 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참 맞아요. 우리가 뭘 전해주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지. 한국 불교의 병통이 그래요. 특히 있잖아, 선불교의 병통이 그래요. 스님들이 있잖아요. 뭐 사교 입성해가지고 가르침 다 배우고 경전 다 있잖아, 보지 말고 있잖아, 참선만 하면 된다 해놓으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불교가 지금 이렇게 쭈그러드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정말입니다. 뭘 알아야 뭐 면장을 하지, 뭘 알아야 있잖아 뭐 전하지. 정말입니다. 우리 공부를 해야 돼. 알아야 돼. 다른 사람은 배운 만큼 다른 사람이 전하려고 하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특히 불자들의 가장 큰 약점이 남을 가르쳐 주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해놨는데, 뭐, 남을 갖다 가르치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모르니까 누말 맞다는 뭐 전하지는 못하지.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라. 겸손이 아니라 불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이며 그동안 드러난 법문에 대한 빚을 지는 일이다. 빚을 지는 일이 아니고 뭘 알아야 뭐가지.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시는 있잖아요. 용수보살 대지도론 아시지? 아무리 좀 늦어도 이거는 좀 해. 참, 정말입니다. 뭘, 정말 우리 불자들 정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불자들, 저기 뭐, 제가 우리 저 처가족에는 전부 다 그 성당 다니는데, 성당 그게 신자, 바로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있잖아. 뭐 기초 뭐 교육을 받고, 그것도 시험 합격해야 있잖아. 그때부터 신자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저래 있잖아.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관계없어. 전부 불자야, 뭐. 부처님, 초파일날 저래 와서 등 닮은 불자다. 이야. 또 뭐 그 개도 있잖아, 지나내나 따줘. 저래 있잖아요. 뭐 아무도 안 와도 뭐 누굴 만나나 있잖아요. 엄마가 뭐 저래 가서 있잖아, 개 수교하자 하면 뭐 전부 다 개 다 준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불교가 지금 뭐 어떻게 뭐 망한다기보다도 문 닫아야 될 그런 형편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처님 은혜 갚는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내가 가사 정대, 이마 정자 아닙니까? 경진급 가사 정대 경진급 가사는 잘 하네. 가사, 가령 하는 거 있잖아요. 가령. 우리, 뭐, 어른들은 가사 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가령. 가령이나 가사는 같은 말입니다. 가령, 가사. 가사, 부처님을 이마에 일대자거든요. 이마에 이고. 수많은 진급은 뭐냐면, 티끌과 같은 급이 지나도록.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있잖아. 수많은, 수십억 급을 갖다가 부처님을 이마에 이고. 우리의 정대 많이 들어봤지? 정대불사란 말 들어보셨지? 정대불사. 정대불사 어디야? 합니까? 행사 정대불사 하지? 그게 정대라. 대장경판 머리에 이고 있잖아. 빙 도는 거, 그 정대불사 합니까? 그죠? 그게 정대라, 정대. 이게 이 정대다. 가령 부처님을 이마이고 수십급이 지나도록. 신이, 델리자 있잖아. 신이. 상자. 좌석자자, 장자, 변, 두루변자, 삼천. 몸은 평상상자에다가 좌석자자, 평상이 되어가지고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다녀도 부처님을 갖다가 막 얻고 있잖아요. 얻고 삼천대천세계를 유랑을 해도 우리 부모님은 있잖아요. 뭐 옛날 차도 없을 때 부모님 얻고 있잖아, 누말 맞잖아, 이제. 좋은데 요랑을 해도, 약불전법 다중생, 만약약자, 안해불자, 전할전자,
전에서 도, 중생. 근질 도자 했잖아, 중생. 만약에 법을 전해서 중생들을 갖다가 제도하지 못한다 하면, 우리가 전법 안 한다 하면, 이제 뭐 이든지 하면 있잖아요. 필경문은 고온잖아. 필경은 알잖아요. 결국에는 능이 부처님 은혜를 갚은 사람이 아니다.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이 말이다. 우리가 전법 안 하면 있잖아요. 법을 전하지 않으면, 법을 전해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하지 않는다 하면 필경에는 우리가 아무리 뭐 있잖아요. 뭐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있잖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은혜를 갖다 결국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수성한 아미타 전서 연불에 이런 공부하고 있는데,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막 그냥 뭐 그 밥을 사주든가 뭐 술을 사주든가 해가지고 무조건 듣고 나와야 돼. 막 안 되면 이게 있잖아요. 가사 가령이 있잖아요.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수십급이 지나도록 있잖아요. 가사 있잖아요. 수십급이 지나도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몸은 있잖아요. 어? 의자가 되어가지고 삼천대 천천대를 두루 다녀도 그렇게 호강을 시키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해도 만약에 법을 전하여 저 어려운 중생들을 갖다 제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있잖아요. 부처님 은혜를 갚는 사람이 아니다. 결코 갚을 수 없다 이 말이다. 그지? 이야 이런 거 뭐 이게 제2의 석가락 하는 용서보살 대시도론에 나오는 말씀이라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는 포교해야 돼.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 아시겠지, 그죠? 어, 정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자, 부처님에게 정성을 다하여 불공을 올리는 일은 몇 푼의 금전과 공양미와 꽃이나 향이나 초 등등으로서 할 일을 다하였다고 생각해서는 부족하다. 부처님의 식성은 법공양이다. 부처님이 좋아하는 공양은 법공양이다 말입니다. 법을 전하는 겁니다, 그지? 다른 것을 공양 올리면 부처님은 식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다. 다른 거 있잖아요. 뭐, 부처님 전에 뭐, 야구르타 이런 거 올리봐도 떡 올리봐도 부처님 뭔 잡사. 예, 예. 그 말입니다. 반드시 법공양이라 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우리 불자들은 알아야 돼요. 법공양을 부처님께 최고로 좋아하는 게 법공양이에요, 법공양. 예, 예. 자,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일 중에 가장 쉽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을 법이다. 아, 이거는 가장 쉽다 해놨다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을 법이다. 아이고, 참, 설법 못하면 있잖아. 인데 모시고 오면 됩니다. 그지? 세상과 인생에 대한 참다운 이치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일은 보살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일이다. 참, 진짜 맞습니다. 그지? 자, 오늘 우리든간에 오늘 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입니다. 부처님 전법 안 하면 부처님 은혜 갚을 수 없다. 그 생각 있잖아요. 가지시고 열심히 있잖아. 전법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것을 공부 여기 마치겠습니다. 예, 대만가불 함경. 예, 오늘도 많이 나오셔서.